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늦잠 잤는데요. 8시 36분. 제가 베트남 와서 이렇게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호치민에서 지금 처음 만났어요. 어제도 아이들 지금 방문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상은 했어. 이렇게 2차 산업 발달한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심합니다. 빈부격차가.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잠깐만. 커피가 아니라 밥. 아니요. 아니 커피가 아니라 난 밥을 먹어야 돼. 뭐하나 너 알죠? 운동하는데 뭘 깎아? 구두도 아닌데. 이 지금 보시면 한지껀덕한 금은방들이고요. 여기 가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 안 해. 야, 기본 이 가격이 정말 끝나니까. 쌀국수가 3,500원. 몰랐네, 이런 거. 저기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시장 앞에 전경은 이렇습니다. 고층 빌딩에. 여기 비가 안 오네. 보통 하루에 몇 번이나 비가 와야 되는데. 주차장인가? 저 맞은편. 지금 벤탄시장 정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인데 이분들 분명히 문 열었을 거야. 중간중간에 아무튼 그 가드들이 있어요. 사설. 근데 거의 자. 아, 나 얼큰한 국물 먹고 싶은데? 여긴가 보다. 예. 왔습니다. 보이시나? 여기입니다. 벤탄시장. 우미쿠이션 대표 천국이에요, 이게? 호찌민이네. 어? 국수집 분명히 있어. 주소를 하나 드릴까? 국수집 주소가 있다는 얘기야. 호객은 안 한다. 사라고 재촉하지 않아. 내가 뭘 사지 않으니까 이런데 관심이 없어. 일단은 그 라운드가 들어왔어요. 정신없어. 국수집이에요. 국물 먹고 싶어서 국수집. 옛날에 유흥바에 이제 기본 이렇게 가격이 기본 합니다. 한 3,000원 정도. 네. 근데 여기는 아빠도 싸잖아. And yesterday arrived here. 힘들어. 아, 맞다. 아주머니. 나도 돼? 바로 카메라 돌리니까. 뭐 하는 거 있어? 감은반 쩐요. 아, 감은반. 저 촬영이 안 돼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아, 국수 한 그릇 먹었더니만. 아니, 이게 한 바가지. 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구스 맛있어요. 예. 오리. 와, 이거 엄청나게 많다, 뭐가. 설득장이야. 너무 많아, 뭐가. 망고? 좋아, 망고 주스 한번 먹어보자. 망고. 더워. 와, 진짜. 독대기 지향이라네요. 이런 데 보면. 아하! 예! 잠깐만. 망고 하나 다 떼어놨어. 걸쭉합니다. 이 집이 음료수도 파는데 온갖 밥을 다 팔아요. 음료수 파는 아, 배달 간다. 자, 근데 금전을 뭐 가둬도 끝이 없이 나서. 와, 여기는. 식자재를 팔아요. 가지런하게 정리가 돼 있어. 뭐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하고 눈을 맞춰도 인사를 안 해. 가네. 외국 애들 진짜 많다, 서양 애들. 왜 오지? 매력 없는 게 나? 묵고 있는 호텔이거든요? 할로 호텔? 지금 이런데 제가 묵고 있어요. 예. 사거리인데, 밤 되면 더 시끄러워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 아씨, 좀 조용한 동네 없나? 숙소에서 한 5분 걸었거든요? 아, 이게 다 뭐야? 우와.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오토바이가. 와. 골목을 보고 골목 들어왔는데요. 또 뭐가 엄청 나와. 와, 이거 다 뭐야? 박물관 같은 게. 뭐네? 와, 이거 학교야. 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학교. 지금 제가 있는 숙소가 한상문 둘째치고 좀 정이 안 가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알아보려고 골목을 짚고 있어요. 분명히 나올 거야.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 밥 먹을래. 나와라! 에이, 나와라! 깜짝이야. 와,
진짜 정신없는 도시네. 조용한 시골 도시 있다가 대도시 나오니까 정신이. 일단 뭐지? 제사 지내는 것 같아. 좀 그렇더니 뭐 이런 게 나와. 이 또 평화로운 이 장면은 또 뭐야? 나무 겁나 커. 왜 저 오토바이를 타지?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공원을 걷는 사람도 다 외국인들이야, 공각이들. 야, 이거 다 뭐래? 날씨 겁나 덥습니다. 와, 너무. 자꾸 운동한다 그래. 그냥 와서 묻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가지고 저기 보이죠? 셔부치고 있는 거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뭘 막 솔질을 해. 하기 싫은데. 와, 이게 다 뭐냐. 홈스테이 숙소 한 잡아봤어요. 이건 좀 조용하다. 저기 벤탄시장 완전 그니까 시장 바로 옆이거든. 이제 숙소가 밤에 시끄러워 잘 못 자겠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한글 간판이 간혹 보여요. 간혹.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있어. 완전 근처에 집이 하나 있어주면 좋은데. 나무 봐. 날씨는 정말 좋아. 오토바이만 없으면 정말 평화로운 도시일 텐데. 애들 노는 놀이터에. 아, 건너가고 싶은데 세워주질 않네. 세워주질 않아.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절대 안 세워줘. 개들은 나를 곰치죠. 야, 거리가 이렇습니다. 호치민 엄청 큰 도시에. 와,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거? 너무 빡.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청년들이 지금 낮에 일할 시간인데 나도 맨날 오는데 뭐. 아, 이 동네 조용하네. 차만 다니고 오토바이 거의 안 보여. 어, 뭐 하는 데라? 오, 큰 놀이터다. 이거 뭐 하는 데지? Hello. Hello. 어, no camera? No, you need buy the ticket. 오케이. 아, 그 티켓을, 입장료를 있나 봐. 다 뭐래? 동네 조용해. 이 안에 사람들 식사해요. 식당 엄청 커. 근데 티켓을 뭐 받으라고 하는데. 안 해. 학교인가? 아닌데?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Hello. 짜오. 이건 또 눈 마주치면 인사한다. 짜오.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니면 절대 공변 안 당합니다. 뭐야? 인삼센터? 근데 뭐 뭔지 몰라. 근데 호치민을 이렇게 이 주석을
기념하는 뭔데 여기 보니까 운동 시설들이 있어요. 오, 축구 경기장 동네. 오, 이게 주민들 축구 경기장이에요? 오, 그래서 저런 것도 있었구나. 오, 여기서 이렇게 관람하는 거고. 영사관이야, 총영사관이야. 뭔가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야. 뭐 덕수궁 돌갈길 같은 게 나오는데 뭐지? 싶어서 봤는데 이거구나. 대박, 이쁘다. 와, 크다. 나오라는 숙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함 들어가 보자. 여기가 약간 조금 외진동, 이게 뒷골목이거든요. 근데 조용해. 일단 조용한데 뭔가 호텔이 하나 떡 나왔어. 떡 나왔는데 일단 겁나 싸 보여. 가격을 한번 물어볼게요.